안녕하세요. 딴미공방입니다. 오늘은 동백이 요즘 동백꽃 필 무렵 드라마가 완전 인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동백이가 쓰고 한번 썼던 그런 모자를 데리고 왔어요. 이거 한번 이쁘게 떠서 쓰고 다니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저도 요번에 도전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떠보세요. 이렇게 면실 사용할 거예요. 면실은 요거는 작은 거라서 미니거든요. 작은 거라서 몇 개? 한두 개? 두개 정도 모자 뜨는데 두개 정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맨 끝에 창 있는 부분은 색깔 좀 다르게 할 거라서 색깔 다르게 하시라고. 코바늘은 이 실이 면실이라서 이게 좀 얇거워서요. 6호 쓸 거예요. 항상 필요한 가위. 이렇게만 준비하면 됩니다. 그럼 시작은 원으로 할 거고요. 원으로 해서 6호. 짧은뜨기 뜰 거니까 여기 기둥코 하나. 그래서 6호 뜨겠습니다. 이렇게 짧은뜨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짧은뜨기 떴고요. 요거를 꽉 조여줄게요. 꽉.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짧은뜨기 다섯 개 떴고요. 다섯 개, 여섯 개, 요거까지 여섯 개. 네. 모자는 빼뜨기 안 하고 계속 뜰 거거든요. 그래서 한 코에 짧은뜨기 두 개씩. 근데 요거 뒤에 선을 같이 뜰게요. 같이 떠서 정리할게요. 짧은뜨기 두 개씩. 그래서 여기 처음 칸에 표시해 둘게요. 짧은뜨기라서 이게 표시가 잘안 돼서요. 그래서 한 코에 짧은뜨기 두 개씩. 그래서 한 코에 짧은뜨기 두 개씩 한 바퀴 돌고 올게요. 이렇게 해서 한 코에 두 개씩 짧은뜨기 한 바퀴 돌고 왔고요. 그 다음에 다시 요거 풀르고 빼뜨기 없이 그 다음 또 진행할게요. 얘는 짧은뜨기 하나 하고 여기 표시. 그 옆에는 짧은뜨기 두개 할게요. 그 옆에 다시 짧은뜨기 다시 하나. 그 옆에 짧은뜨기 두 개. 이렇게 짧은뜨기 하나, 두 개, 하나, 두 개, 하나, 두개 이렇게 돌고요. 그 다음에 하나, 하나, 두 개. 하나, 하나, 두 개. 그래서 한 코에 하나씩, 하나씩 해서 두개 뜨고, 그 다음에 다음 코에 두개 떠주고, 그래서 하나, 하나, 두 개, 하나, 하나, 두 개. 이렇게 쭉 가고요. 그 다음에 두개 했으니까 그 다음 세 개. 그래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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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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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개. 그래서 세개 뜨고, 그 다음 코에 두개 뜨고, 요거를 하나씩 계속 늘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짧은뜨기 하나 뜨고, 두개 뜨고, 그 다음에 두개 뜨고, 짧은뜨기 하나, 하나, 두개 뜨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코에 한 코에 두개 떠주고, 이렇게 해서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이렇게 쭉 짧은뜨기를 쭉 연결해갖고, 12개까지. 짧은뜨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2개까지 뜨고, 그 다음 코에 한 코에 짧은뜨기 두개 떠주고 까지 뜨고 오겠습니다. 처음에 여섯 개 짧은뜨기 여섯 개 뜨고 한 코에 두 개씩 해서 두 번째 단 뜨고 세 번째 단부터는 한 코에 한 짧은뜨기 하나 그 다음에 두개
그 다음엔 두 개, 하나씩 두 개, 그 다음에 한 코에 두 개. 그 다음에 짧은뜨기에 한 코에 하나씩 세개 뜨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칸에 두개 뜨고. 이렇게 해서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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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려서 12개까지 떴어요. 이게 12개까지 뜨고 나서 이게 지금 13cm가 조금 안 돼요. 13cm가 좀안 되죠. 근데 이게 머리 둘레에 맞춰서 해야 돼서 머리 작으신 분은 16까지 하셔도 되고, 머리가 보통이나 조금, 보통은 한 17? 내가 좀 크다. 18부터 이제 좀더 크시면 되거든요. 그래갖고 17까지는 떠야 돼요. 요 시작하는 부분, 핀 빼주시고, 그 다음에 짧은뜨기 해주고 여기 표시할게요. 여기 12까지 떴고, 12줄까지 떴고요. 그 다음에 짧은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해서 두 바퀴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떠갖고 두 바퀴. 두 바퀴 뜨고 오겠습니다. 이게 실이 더 굵으면 조금만 떠도, 한, 이 정도만 떠도 이게 센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17cm만 되면 이게 더 많이 뜨실 필요는 없으세요. 그래서 여기 짧은뜨기 한 코에 하나씩 해서 두 바퀴 돌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두 바퀴 돌고 왔고요. 이번에는 저희 여기 12까지 했으니까 이번엔 13 할게요. 그래서 짧은뜨기 하나 하고 다시 표시해주고 한개 했으니까 두 개, 한 코에 하나씩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여덟 개, 아홉 개, 10개, 11개, 12개, 13개. 13개 했으니까 그 다음 코에 2개, 한 코에 2개, 짧은뜨기 2개. 그래서 13개 떠주고 한 코에 두개 떠주고, 13개 떠주고, 한 코에 두개 떠주고. 그래서 한 바퀴 돌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왔고요. 이번에는 아까 했던 것처럼 짧은뜨기 한 코에 하나씩, 한 코에 하나씩 해서 짧은뜨기 한 코에 하나씩 해서 두 바퀴 돌고 올게요. 이렇게 해서 두 바퀴 돌고 왔고요. 근데도 두 바퀴 돌고 왔는데도 얘가 지금 15cm 반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17cm까지 더 떠야 하기 때문에 더 뜨겠습니다. 실이 다르면 틀릴 수 있으니까 재보시고 맞으면 더안 뜨셔도 돼요. 그래서 자, 여기 다시 짧은뜨기 해주고 표시.
표시해주고. 아까는 13개 하고 2개 떴으니까 요번에 14개 하고 2개 뜰게요. 하나 떴으니까 그 다음번에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8, 9, 10, 10개, 11, 12개, 13개. 아까 13개 떴으니까 이번에 14개. 14개 떠주고 그 옆에 칸에 2개. 한 코에 짧은뜨기 2개. 이렇게 한 코에 하나씩 14개 뜨고 그 다음에 한 코에 2개 떠주고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돌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돌고 왔고요. 한 바퀴를 돌았는데 재볼까요? 16cm에서 조금 여기서 조금 더 떠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짧은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다시 표시해주고 그래서 한 코에 하나씩 떠서 두 바퀴 한 코에 하나씩 떠서 두 바퀴 돌고 오겠습니다. 두 바퀴 돌고 왔고요. 이제 17 조금 18 좀안 되게 떴거든요. 그래서 여기부터는 이제 여기 머리 부분은 끝난 거고요. 이제 귀 밑으로 이제 내려가야 돼요. 한코 하나씩 해서 계속 돌아서 뜨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해갖고 귀 밑에까지 귀를 살짝 덮을 정도까지 뜨고 왔고요. 이제 여기서 마무리 할게요. 가위로 잘라줄게요. 가위 잘라주시고, 여기에 빼서 꽉 잡아다녀 줄게요. 한번 묶어줄까요? 안 묶어도 되긴 하는데요. 그래도 혹시나. 그리고, 여기는 머리 부분 뜬 거고요. 귀 살짝 덮을 정도까지 이게 지금 저는 이 실이 좀 얇거워서 좀 많이 떴거든요. 근데 두꺼우신 분은 이렇게 귀 밑에까지 귀 살짝 덮을 정도까지만 하면 되니까 많이까지는 안 뜨셔도 돼요. 그거 맞춰서 뜨시면 되고요. 이제 모자는 다 떴죠. 이제 창 부분 할 건데요. 창은 색깔 다르게 요 색깔로 창 부분 할 거예요. 그리고 창은 조금 커야 돼서 7호 쓸게요. 7호. 코바늘 7호 사용하겠습니다. 창은 이렇게 보시면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이거 핀 빼고요. 여기서는 빼뜨기를 계속 안 해주고 쭉 떴잖아요. 그래서 이걸 표시를 한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창에서는 빼뜨기 하고 다음 단 넘어가고 이렇게 할 거라서 얘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단에 이번에 두 개긴뜨기 뜰 거라서요. 코를 네코 떠줄게요. 하나, 둘, 하나, 둘, 셋, 네 개, 네개 떠주고요. 여기 남은 실이랑 여기 남은 실이랑 두개다 같이
같이 뜰게요. 그 옆에 칸에 두기 긴뜨기 두 번 감고 옆에 칸에 두개 긴뜨기 해서 쭉 빼주세요. 그래서 한번 빼고 두번 빼고 세번 빼고 그래서 이렇게 한 코에 하나씩 해주고요. 요 한 칸 비우고 그 옆에 칸에 두번 감고 한 칸 띄우고 그 옆에 칸에 이렇게 쭉 빼줄게요. 한 번, 두 번, 세 번째 하고 한 칸 띄고 옆에 칸에 간 거를 한 번 더 뜰게요. 한 코에 한 두 긁긴뜨기, 한 코에 두 긁긴뜨기 두 번. 그래서 이렇게 한 코에 하나씩 여기 첫 번째 단 말고 두 번째 단에 한 코에 하나씩 두 긁긴뜨기 떠주고 한 칸 띄우고 그 옆에 칸에 한 코에 두 개 뜨고 그 옆에도 또 한 코에 하나씩 떠주고 한 칸 띄우고 또 두 개 뜨고 이렇게 해서 반복해서 한 바퀴 돌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하나 뜨고 하나 뜨고 두 긴뜨기 두 개 뜨고 한 칸 띄우고 두 개 뜨고 그 옆에 한 칸 뜨고 한 칸 뜨고 하나 띄우고 그 다음 칸에 두 개 뜨고 해갖고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왔고요. 이번에 모자에서는 계속 연결해서 계속 떴는데 요 창 부분에서는 빼뜨기 하고 그 다음 코로 넘어갈게요. 하나 둘 셋 네 개 네 번째 빼뜨기 해주시고 이제 여기 두 긴뜨기 떴지만 그 다음에 한 긴뜨기 두 단 뜰 거거든요. 그래서 기둥코는 세 코 하나 둘 세 코 이렇게 기둥코 세 코 세웠고요. 이번에 한 긴뜨기 뜰 거니까 한 번 감아주고 이렇게 한 코에 하나씩 한 긴뜨기 떠서 두 단 뜨고 올게요.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두 바퀴, 두 바퀴 돌고 왔고요. 한 길긴뜨기는 한 단, 두 단 뜨고 왔고 또 여기는 두 길긴뜨기 떴고요. 그래서 여기 하나, 둘, 세 번째 빼뜨기 창이 요 정도인데 요 정도가 너무 써보시고 창이 너무 짧다 이러시면 한 단, 두 단 뭐 이렇게 더 뜨셔도 되고 창이 이렇게 써봤더니 너무 길다 그러면 이렇게 한 단 정도 빼셔도 돼요. 저는 요 정도가 제일 난 것 같아서 여기서 마무리 할게요. 가위로 자르고 여기서 이렇게 쭉 빼갖고 잡아다녀도 꽉 묶이거든요. 그래도 한번 묶을게요. 한번 묶고 풀리진 않겠지만 그래도 요리조리 왔다 갔다 돗바늘 있으신 분은 돗바늘을 사용하셔도 금방 하죠. 돗바늘 사용하면 저같이 이렇게 하셔도 되고 돗바늘 사용하시고 싶으면 돗바늘 사용하셔도 되고요. 그러면 더 빨리 마무리 지을 수 있으세요. 이렇게 하고 뒤쪽으로 잘라줄게요. 이게 한번 묶어졌고 왔다 갔다 했으니까 풀리진 않거든요. 이렇게 해서 동백이 모자 완성했습니다. 완성하니까 되게 뿌듯하네요. 모자 너무 이쁘지 않아요? 색깔도 그렇고 요 색깔을 다른 색깔 빨간색 뭐 노란색 이런 색깔로 해도 이쁘더라고요.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